그 아침에 보스턴, 미국의 보스턴에서 현지 시각 7시 59분에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. 이 비행기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네. 11호기인데요. 네. 그 비행기는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LA로 갈 예정이었어요. 근데 비행기가 이륙한 지 불과 14분쯤 됐을 때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테러리스트 5명이 갑자기 조종실을 점령하고 다음에 거기 있는 그 승무원도 위협하고 다음에 여기 사람들도 위협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조종을 하기 시작해요. 일단 그 보스턴 관제센터에서는 계속 교신을 하고 있었는데 교신이 끊어진 상태가 되고요. 그 비행기 한 승무원이 이제 저 뒤에 있다가 무전을 연락을 해줘요. 뭔가 지금 여기 테러리스트가 탄 것 같고 뭔가 상태가 관제탑에 연락을 해주는 거죠. 관제탑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지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비행기를 그 지금 점령한 테러리스트들이 뭐 실수일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었는데 네. 그 방송이 관제탑에 전달이 돼요. 뭐라 그랬는데? 그때 이제 우리는 지금 비행기 몇 대를 납치를 했고 가만히 앉아서 협조를 하면 괜찮을 거고 우린 지금 비행기를 돌려서 공항으로 돌아간다. 협조하지 않으면 위험해진다.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. Don't try to make any stupid moves. 어쨌든 이 이야기가 관제탑에 전달이 돼서 관제탑에서는 이거 테러 상황인 것 같다. 그래서 미 공군에 연락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 미 공군도 이게 도대체 실제 상황일까? 이게 도대체 뭐 훈련 상황인가? 너무 믿기지가 않으니까. 네,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돼요. 근데 그러는 와중에 8시 46분 비행기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뉴욕으로 오게 되죠. 뉴욕으로 와서 그 세계 무역센터 빌딩 가운데 북쪽 빌딩이죠. 1번 빌딩인데요. 1번 빌딩에 정면으로 들이받게 됩니다. 90여 층 정도 된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요. 네네.